아, 등급이. 등급이. 그, 조직되고,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그저께 결정을 하고, 예, 어제 지역사회에서 또 예정된 준비, 그리고 오늘 기자회견을 마치고, 철야 농성 이어서 저희가 단식 농성장을 사수할 계획입니다. 아마 천막을 칠 때 아마 저지가 있을 걸로 예상되는데 뚫어냅시다. 반드시 천막을 치고 농성장을 사수하고 내일 전화 오는 걸로. 여기 숙성 주실래요? 사회복지관 운영의 정상화,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사회복지 실천 현장의 모습, 모두가 기대하는 그 모습을 위해서 우리는 지난 2년 반 동안 수차례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방식으로 이야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그것을 듣고 보고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270여일간의 투쟁 끝에 우리는 한기장 복지재단과 단체 협약을 맺었습니다. 앞으로가 중요하다고 노사 상생을 이야기하면서 협력해 나가자고 합의하고 약속했습니다. 노사 합의서도 작성하였고요. 하지만 결국 그것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기관 내부에서는 지속적인 차별과 비상식적인 행위들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동안의 행위들 그리고 진행된 사실들은 여전히 사실로 남아 있습니다. 피해자가 존재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고 목격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복지관이 정상화되기를 바란다면서 그 피해와 잘못을 외면한 자들이, 가해자들이 계속 이곳을 운영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정말 복지관을 위한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일지 계속 궁금합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대화를 요청하고 피켓을 들고 기자회견을 하고 구청에 법인에 얘기했지만 어느 누구도 제 역할을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한기장 복지재단이 위탁 운영을 내려놓은 지 6개월이 넘었습니다. 모두가 말하고 있는 그 정상화를 위해 이제 구청이 판단하고 적극성을 보여야 할 때입니다. 그 염원을 담아서 우리는 행진을 시작합니다. 정릉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 안정과 정상화를 위해서 우리는 모두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잘못된 행위를 하고 그것을 방관한 한기장 복지재단이 다시 운영을 하고 이진희 관장이 운영을 지속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성북구청은 이승로 구청장은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회피하지 말고 역할과 책임을 다하여 빠른 결단을 내리길 촉구합니다. 저도 제가 선택한 이 직장이 20대와 30대를 치열하게 살아간 이 일터가 결코 퇴보하지 않기를, 보다 나아지기를 바란 뿐입니다. 이렇게 행진을 하겠습니다. 모두 함께 마음을 모아서 같이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손가락 들고 다니는 사업체도 되는 거예요? 그냥 일단은 이승무 구청장하고 정말 어렵게 시간을 잡았어요. 4월 8일로. 근데 제가 듣기로는 이승만 구청장이 재선을 위해서 4월 10일 격에 이제는 직무 정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4월 8일 날 저희하고 2시에 오후 2시에 그 면담 일정을 잡았다는 거죠. 근데 그 4월 8일 날 결정이 나지 않으면 또 우리는 주체가 없는 불분명한 사람들과 대화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절박한 심정에 모체투지라고 하는 부분들까지 이어지고 향후 오늘 집회 이후에는 단식이 들어갑니다. 2021년 9월에 이사회를 통해서 수탁을 포기한다라고 하는 포기 의사를 밝혔고 구청에서 그걸 또 받아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2022년 1월부터 3월까지 1차, 2차, 3차에 의한 위수탁 법인 모집 공고를 냈고요. 근데 그 모집 공고를 낸 상황에서 모집이 들어온 데가 한 군데도 없었어요. 그리고 3월 31일부로 그만두겠다라고 하는 최종 공문까지 보냈거든요. 그런데 구수적으로 법인과 계약 관계의 그 시설장도 3월 31일부로 종결한다라고 하고 있는 그 문구를 특정 문구를 넣어놨어요. 그런데 이제 구청에서 재수탁법인이 들어올 때까지 계속 한기장에서 맡아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한기장 입장에서는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계속해서 맡아주고 있다가 이제 내려놓은 건데 큰 결단을 하고 내려놓은 건데 그 안에서 이제 계속해서 구청이 책임을 회피하거나 그러한 과정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이 문제의 이 사단, 이 문제의 시발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시설장이 그 자리를 계속 유지하려고 노력하다 보니 이미 3월 31일로 종료된 분이신데 계속 자기가 시설장이라고 생각하고 활동하려고 하시다 보니 지금의 오체투지까지 진행이 되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3월, 그러니까 위수탁은 계속 유지돼야 된다. 누군가가 와서 지금의 법인이 하든지 아니면 다른 법인이 하든지 위수탁 관계가 계속 유지되어야 되는데 그 틈이 벌어지면 안 된다. 조금의, 그러니까 뭐랄까, 3월 31일부터라고 하니까 4월 1일부터는 새로운 법인이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 안 들어와 있으니 너희가 계속 해라 라고 하는 부분인 거예요. 위수탁에 대한 미련은 못 버리고 계속 위수탁 법인을 찾고 있어요. 근데 3차까지 안 되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신들이 직접 책임을 지거나 아니면 서울시의 사회서비스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 위탁을 맡기거나 하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면서 복지관의 운영을 계속 유지할 수 있고 좀 더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운영할 수 있는 법인이 운영하기를 원하는 거죠. 다들 그렇게 얘기해요. 구청도 이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겠다. 다들 그렇게 얘기해요. 법인도 이 문제가 어떤 원인인지 알겠다 라고 계속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문제의 시발점이 되는 씨앗을 제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이곳에 함께 지금 해주고 계신 분들께서 생각하는 것 또한 저희가 생각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정릉종합사회복지관의 안정적인 운영 그리고 복지관이 지역사회에서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정적인 환경을 만드는 것인데 거기에 많이 공감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계신 걸로 저는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마음들 계속 모아주셨으면 좋겠고 내부에서도 그리고 복지관의 구성원인 저 또한 가장 바라는 바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행동하고 그것을 지켜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도 저희 정릉종합사회복지관은 운영이 되고 있고 그 조직
조직 안에서도 다른 사회, 그러니까 조직 안에서 사회복지사들이 맡은 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에 대한 어떤 공백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 있으나, 그렇지만 뭐 예를 들어 저희 팀에는 아직 채용이 되고 있지 않거나, 혹은 여러 공백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루빨리 조정되고 채워질 수 있도록 저희 또한 노력하겠고, 저희가 이전부터 계속해서 사회복지 노동자로서 이야기하고 요구하고 말했던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사실은 계속 전달을 해도 아무도 듣지 않을 때도 많았고, 그것을 그냥 넘길 때도 많았고, 저희를 외면할 때가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게 되는 것 같은데, 피켓을 들기도 하고 기자회견을 하기도 하고 기자님을 만나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 이렇게 오늘의 행진까지, 세토지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어떤 이런 행진과 이후의 어떤 활동들이 왜 이렇게까지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봐 주셨으면 좋겠고, 끝까지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